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34장 1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빌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밀 수확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칠칠절인데 이것은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절기이며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기에 담긴 의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본향까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대적들은 내어 쫓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일터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적을 두고 거처를 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송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기만 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돼서갈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돼서갈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율법을 받아 적게 하십니다. 그러나 십계명 곧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 새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주님의 영광으로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람들 앞에 세워주셨고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존재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세상에 참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절기를 지키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매 순간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